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농업 중심의 작은 도시였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실리콘밸리가 됐을까요? 바로 대학과 인재에 대한 투자. 버클리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이 있기 때문이었죠. 비단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에는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이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인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 대학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고 또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과연 이 글로컬 대학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EBS 특집 글로컬 대학 혁신과 미래를 말하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야, 오늘 굉장합니다. 한 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장학 퀴즈를 벌써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만날 때와는 사뭇 다른 이 포스.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갑자기 뭔가 질문이 쏟아질 것 같은 면접장에 온 기분인데요. 한 자리에 모시기 정말 힘든 분들인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의 총장님, 부총장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한 대학들이 이른바 글로컬 대학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글로컬. 먼저 글로컬이 어떤 의미이고 또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는 또 무엇인지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 회장이신 차정인 부산대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대학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뜻하고요. 글로컬 대학 사업은 대학이 지역과 동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올해 10개가 선정되었고 내년에 10개, 그 이후에 5개씩 해서 합계 총 30개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네.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씩의 재정 지원이 있고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야, 1,000억이요? 한 대학교에 1,000억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0개 대학이니까 3조라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지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대학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떠셨을지 우리 한림대 총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한림대학은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 40년 된 그 짧은 역사를 가진 작은 규모의 사립대학입니다. 뭐 저희도 나름대로 글로벌 명문대학이 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나 지역이나 해서 뭐 집중적인 지원도 부족했고 관심도 적었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력이 좀 떨어졌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단칼에 해결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정부의 제안이었고 저희는 사실 영혼을 갈아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 또 선정이 됐습니다. 매우 네. 기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성공을 시켜서 반드시 한림대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 바뀌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동대 총장님께 또 여쭤볼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준비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힘들었습니다. 예, 이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는데요. 뚫기도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어려움들이 많지만 네. 변즉생 정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하면 살고 안주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성원을 함께 독려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도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네, 안동대. 제가 또 안동 장씨입니다. 아, 네,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리면서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변화와 혁신에 한 걸음 가까워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여기 계신 사실 다른 모든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첫 걸음을 떼신 걸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10대 1의 경쟁률을 뚫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부터 훈훈하고 뿌듯합니다. 자, 글로컬 대학 틀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글로컬 대학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하지만 대학 경쟁력은 최하위권 수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 나라 가운데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했습니다. Korea is so screwed. Wow. Whoa. That is, I've never heard of that.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험은 각종 통계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2040년 대학에 입학할 연령대 인구는 26만 명, 올해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또다시 지역 대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죠. 앞으로 과연 몇 개의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지역대학들.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존을 위한 시간 단 15년. 위기의 마지막 순간, 새로운 변화의 길이 열립니다. 지역의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재정 투자를 지원하여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 대학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지정하고 각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대학 교육의 혁신. 글로컬은 과연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대학도 절박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진짜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차정인 총장님, 앞서 여러 내용이 나왔지만 글로컬 대학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모두가 걱정하듯이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의 나라입니다. 지옥철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서울은 과밀과 포화 상태고요. 지역은 인구학자들로부터 벌써 지역 소멸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국가 경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주체는 지역대학들입니다. 지역대학들이 지역의 산업을 연구개발로 선도하고 또 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은요,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경쟁력이 높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문제는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대체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김헌영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2, 4분기에 출생률이 0.7이라고 합니다. 네. 즉 우리나라는 인구가 현재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학령 인구도 당연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를 감안해 봤을 때 한 25만 정도라고 본다면 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2040년에 약 한 대학 입학 자원은 한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즉 현재 대학 입학 자원 50만 명 대비해 봤을 때 대학 입학 자원은 2040년에 한 20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아주 뭐 엄청난 그 학력 인구 감소, 또 대학 입학 자원이 감소되는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학력 인구가 급감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야 되고, 바로 이 앞으로 남은 한 7, 8년 정도가 바로 우리 대학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예. 글로컬 대학 30 사업으로 이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 이바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현재 제가 아들이 둘인데 셋째를 위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결국은 말이죠.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도 부족하다는 건데요. 지역의 상황은 또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 김상동 총장님. 학령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에서 넘어서 이미 경기 지역권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경북 지역은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와 더불어 재학생 유지 청원율도 약 90% 수준이거든요. 그 이유는 신입생 수가 격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 혹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입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수도권의 학생 유인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3년도에 지역 대학의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 학생들의 비율을 보니까 20%가 돼요. 아하. 이거는 뭐 상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5명 중 1명이 등록을 포기한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 대학이 상당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학년도 전체 전남 지역 고3 학생 수는 약 2만 1,000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0년 전에 보다 14,000명이 약 40%가 줄었습니다. 거기에다 더 심각한 것이 특히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주로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입학 자원 감소와 학력 수준 저하라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심각성 정도가 거의 뭐 9회 말 투아웃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말이죠. 이런 지역 대학의 위기가 단지 학교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 사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인구 감소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군 단위에서 그 인구가 2만 3만 명에 불과한데 그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역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위험 구역이 전국으로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위기가 와서 입학생이 줄고 나아가서 폐교까지 된다고 하면은 예. 그 지역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정말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위기가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이런 심각한 이제 고리가 있는 거죠. 지역 소멸,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데. 자, 권순기 총장님. 대학의 역할에서 봤을 때 이게 대학이 뭐냐면은 지역의 교육은 물론이고 지역의 산업과 경제, 문화와 예술 이런 모든 분야에서 허브 역할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 만약에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 대학 주변에 기숙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중소상권부터가 굉장히 항폐화되게 되고요. 아하. 나중에 결국은 지역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게 됩니다. 폐교가 되었을 때 경우에 지역 소멸을 앞당기게 되고 이 지역 소멸은 국가 전체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벚꽃 엔딩이라는 유명한 가요가 언제부턴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양호봉 총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1개의 대학이 폐교된 상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우도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가 폐교를 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 폐교했는데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8만 명이 깨진 상태입니다. 대학 폐교에 따라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전북대학교는 폐교된 서남대를 사들여서 업사이클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글로컬 캠퍼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청년층이 없는 지역에서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없으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차정인 총장님. 네, 학생 1인당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연간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지역 경제의 타격이 매우 크고요. 전국적으로 여러 사례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해운대 지역에 학생 수 2000명 정도 규모의 2년제 대학이 문을 닫았는데 이후 대학가의 식당부터 여러 상업시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고요. 지역 상권이 급속히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지방의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 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권까지 이제 집중화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또 대학의 서열화가 고차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인구가 국가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대폭넓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컬 대학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역 대학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고 또 결국 국가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법인데요.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예, 글로컬 대학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대학이 지역을 혁신을 하고 또 대학이 지역의 국제화를 이끌므로써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기업이 위기 극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에 취업과 창업의 연계를 시키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 지역 정주까지 유도를 하면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대학,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대학이 되길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총장님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또 뼈를 깎는 혁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평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노력해서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자, 혁신을 위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각오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있으실까요, 다들? 네. 느껴집니다. 총장님들의 표정에 굳은 의지가 전해지는데요. 대학마다 혁신의 방향들을 갖고 계실 텐데 자, 우리 대학의 비전은 땡땡이다라고 지금부터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총장님들께서는 우리 대학의 비전은 뭐뭐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꼭 뭐뭐라고 해서 짧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게 적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적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 함께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비전이 있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언뜻 통합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는데요. 통합이라고 쓰신 학교들 가운데 우리 박수자 총장님. 네, 우리 부산교육대학교의 비전은 통합을 통한 교육혁신의 주도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부산대와의 통합을 통해서 초등교원 양성을 혁신적으로 선도하고 교사 공동체를 허브 역할을 하도록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새로운 방과후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또 에듀테크 산업에도 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선정된 글로컬 대학이 총 10개라고 들었었는데 지금 13분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통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우리 반선섭 총장님이 계시는 강릉원주대와 저희 강원대는 통합을 통해서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하. 즉 강원도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의 혁신을 주도할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통합을 통해서 이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강릉 원주대 또 강원대가 통합을 하는 거라면 그럼 이름이 강원 강릉 원주대로 변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통합 후 교명은 강원대학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통합 후 강원대학교의 총장은 춘천 캠퍼스 총장이 맡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강릉 원주대 총장님께서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찬성하는 바입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아, 농담입니다. 네. 아, 근데 학교 구성원들도 사실 모두 괜찮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학교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대학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사회 모두가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우리 강릉 원주대학교에서는 이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글로컬 사업에 응하게 되었고 통합을 한다라고 해갖고 강릉 원주대학교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 강원대학교로 통합된 강원대학교로 그 승계될 것이고 예. 이렇게 이루어진 일대일 국립대학은 우리 강원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그런 대학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응원하는 마음이 가장 큰데요.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강원도가 굉장히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춘천, 원주와 강릉, 삼척, 이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다 보면 같은 학교로서 운영되기가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벌써 AI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지난 3년간 우리 대학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을 몸소 경험한 바 있고 그렇죠. 실현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그 저희들이 뭐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강원대학교는 작년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LRS 시스템이라고 러닝 레코딩 시스템이다. 즉 학습 기록 시스템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비교과를 받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기록이 남아서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학생들의 교과를 지도하고 진로를 지도할 수 있고 즉 캠퍼스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통합 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강원도가 넓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해외 사례를 보면 뭐 캘리포니아 같은데 UC 대학 시스템이라든지 거의 뭐 저희보다 10배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학 간의 학생들이 수업을 교류할 수 있고 또 학점도 공유할 수 있고 또 교수님들도 얼마든지 공유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의 선진 대학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면 일대일 국립대학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캠퍼스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통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또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경상국립대가 멀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예, 경상국립대는 실질적으로 먼저 통합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한 대학입니다. 예. 1980년대에 진주간호전문대학을 했고요. 90년대에 통영수산전문대학을 했고 이번에 2021년도에 경남과학기술대를 통합을 했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게 유사중복학과와 유사중복단과대학을 합치는 겁니다. 아. 통합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잉여 자원을 지역과 국가가 요구하는 단과대학이나 학과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경상대가 있던 메인 캠퍼스인 가자 캠퍼스는 기초보호학문 분야, 그다음에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경남과학기술대학이 있던 칠항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여생명 캠퍼스, 그다음에 산학협력 및 창업,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도 저희들 캠퍼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생애 주기별 기술 인력들 양성하는 이런 캠퍼스를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서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밀양 융합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계 최고의 핵심 대학이 애리조나 주립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시스템을 우리한테 가져와 가지고 이 경남 지역에 맞게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런 밀양 융합 캠퍼스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잘 참고를 하면 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께. 우리가 좋은 점은 강원도에서 또 받아오고 우리가 잘하는 점은 강원도에 전수하고 이렇게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또 통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상동 총장님. 예, 저를 제외한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은 일반 대학 총장님들입니다. 저는 이제 전문대학 총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북도립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안동대학과의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입학정원 감축하고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을 보면 같은 대학교 내에서 굉장히 유연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4년제. 그렇게 해서 고등교육의 경쟁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선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상북도 직속의 공립대학하고 국립대학 통합을 이뤄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국립대학의 협력 모델을 제시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해서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하고 통합 국립대학 간의 공동 운영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강원도가 넓다고 하셨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지자체가 경상북도입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넓은 지자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를 반으로 나누면 북부, 남부로 나누면 경상북도 북부의 면적이 경기도 면적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70만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기도의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비교를 해보시면 대학이 혼자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살리고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다른 대학들하고 좀 다르게 공공형 통합대학이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학이 광역지자체가 하나가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학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립대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국학진흥원이라든지 경북연구원이라든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든지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 중에 7개 정도를 저희 안동대가 통합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로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상북도는 지자체와 대학이 또 함께하는 모형을 그리고 계시는데 부산교육대학교는 거점대와 교육대학의 통합 모델의 최초 내지는 자발적 최초의 결합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현재 있는 부산교육대학교가 있는 연재 캠퍼스를 교육특화 캠퍼스로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교육 캠퍼스로 지금 재창출할 예정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서 초등교육 현장이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사 양성도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진 교사들이 현장을 또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순환을 통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아마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초등교사를 종합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견해를 많이 청취했습니다. 초등교사가 중등교사보다도 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못지않게 더 시야가 넓어야 하고 글로벌화되어야 되고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소양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은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보다 큰 마당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바른 방향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국립대와 교육대학의 통합 모델을 한번 성공시킴으로써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될 부산대학교는 교원 양성 과정을 혁신해 가지고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보려면 부산에 가봐라.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선례를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그런데 말이죠. 이 통합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구성원들의 합의는 또 어떻게 이끌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충북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통합 과정이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꼭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또 의견 수렴도 하느라고 했지만 늘 받는 쪽에서는 설명이 부족하고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직원들은 다 이제 찬성을 해주셨고 이제 총동문회 그리고 명예 교수회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반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글로컬 대학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는 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하나에도 모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통합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와 같이 통합하게 되는 한국교통대학은 국내 유일의 철도대학을 갖고 있고 철도연구원 등과 어떤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전문성을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통합이 된 이후에도 이제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와 융합하면서 노력하면 앞으로 더 발전된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는 그 교통 중심의 그 단과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의 혁신 방안들을 들어봤는데 혁신의 방향이 지역 발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쓰신 그 대학의 비전에 이 지역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자, 포항공대 우리 부총장님,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글로컬 대학 포스텍의 비전은 지역에 뿌리 내려 세계로 뻗어나가 열매 맺는 글로컬 대학입니다. 포스텍의 위치를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포스텍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포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소규모 대학 평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그런 글로벌한 대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서울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글로벌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항은 철강 산업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항과 경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2차전지 원자력, 반도체 등의 인재를 양성하고 R&D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그 최우수 인재를 영입을 해서 교육시키고 정주시키는 사업까지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역 대학이 지역의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준다면 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울산도 포항 못지않게 이 산업 기반 시설을 많이 갖춘 곳이잖아요. 대표적인 산업 도시인 울산도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울산은 뭐 산업 수도 국내 최대 어떤 공업 단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HD 현대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SK 그다음에 SOE 등 글로벌 어떤 선도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사업의 가장 큰 그 비전인 지역과 동반 성장을 우리가 고도화시키는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과연 이제 울산에 있는 그 기관들, 공동체가 이런 어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협력 체계를 가져왔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한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규제를 좀 왜 이렇게 제거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왜 지역의 졸업생들을 좀 더 많이 기업들이 채용하지 않느냐. 왜 대학은 실제 현장에 와서 바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제대로 양성해 주지 않느냐.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지산학 일체형 어떤 협력 체계를 울산 공동체가 이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굳혔고요. 그게 예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산업 육성 기금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 재정 1,000억 이외에 저희들이 1,500억을 저희들이 조성을 이미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울산 지산학 협력 재단을 저희들이 이제 3년 차부터 만들어서 지속 가능성을 최대한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산업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갖게 됩니다. 자, 이병훈 총장님. 예, 우리 순천대도 강서지역 기업 육성을 대학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 지역의 강서 기업은 약 1,19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 지역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주로 강소 기업이라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영향을 가진 연고용 10인 이상 연매출 30억에서 300억 이하를 우리가 강소 기업이라 하는데요. 아하. 저희들이 강소 기업 육성 500개를 육성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순천대는 지역 산업을 특히 지역 산업과 국가 기관 산업, 첨단 산업을 철저히 또 면밀히 분석해서 3대 특화 분야,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이 세 가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 지역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업의 비중이 거의 한 2등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농공단지가 있고 고흥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항공 첨단 소재인데요. 주로 이제 경상대 쪽에 사천이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위성 발사체 중심이라면 저희들은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전남 고흥에 나로도 기지가 있어서 지금 우주 발사체는 또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한 국가 산업단지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우리 순천대학교의 어떤 특화 분야가 하나가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분야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우리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생태 옷을 문화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천과 전남의 신산업으로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우리 순천만 구도심 일대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 특화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강소 기업을 육성해서 대학의 중심이 되는 지산학, 지역산업, 그다음에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도 이제 우주 분야를 집중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학도 우주, 항공, 방산 분야를 집중화합니다. 실제로 국가 전략상에서 클러스터가 우주 분야 클러스터 3개가 있는데요. 대전은 이래갖고 연구 이런 중심이고요. 여기는 우리는 위성 중심이고, 이쪽은 순천은 발사체 중심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5대 핵심 산업 중에 이제 우주 항공이 들어가고요. 예. 경남의 전략 산업 중에 또 이래갖고 우주 항공이 들어갑니다. 경상국립대의 특성화 분야 안에 우주 항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우주항공대학을 국내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서는 경남 우주항공 방산기술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공유 특화인 경남과학기술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우주항공 방산을 분야에서는 글로컬 넘버원 유니버시티가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이고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꼭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 네, 총장님. 이제 대학이 준비해야 될 것은 결국은 산업체에서 일할 그 인재들을 아주 수준 높은 첨단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대학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기업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또 오히려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 이번에 펜토미노 교육 체제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펜토미노 퍼즐이죠. 퍼즐을 맞추듯이 이제 가령 미래 자동차를 연구하거나 교육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예. 또는 뭐 의료 행정이나 의료 경영을 연구하거나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할 때 네. 거기에 필요한 소양이 하나의 학과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학과를 넘나들게 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여러 개의 과목을 모아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또 모아서 하나의 또 트랙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미래자동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업을 다 이수하게 만드는 그 이수 과정을 전부 또 학교가 조언을 해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체계를 딱 맞춰서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 학생이 미래자동차 기업에 성적표를 내미는 순간 기업에서는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 좋고 학생의 진로도 활짝 열리고 그것이 바로 지역의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과 부울 경쟁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사실 기계, 조선, 방산 이런 쪽은 세계 1위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수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첨단 산업들,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이제 첨단 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그 기업들이 지역에 머물 것이고 지역에 또 오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맞춤형 인재가 양성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학마다 지역 맞춤형 전략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취업할 곳이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인구 감소 현상이 불가피하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은 지금 3중고입니다. 뭐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의 산업체에서는 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대학교에서는 이번 글로컬 사업에서 외국인 유학생 우수한 세계 각국의 유수한 인재들을 우리 학교에 오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그 전북대학교는 67개국에서 2,1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8년까지 5,000명을 넘기는 외국인 유학생을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 우리 전북에 있는 기업체에서 인턴 공부하면서 인턴도 하고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 기업과의 그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산업체에 취업을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필요한 인력도 양성하게 되어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학생중심 대학의 그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6개의 모집단을 25년부터 42개로 줄입니다. 이걸 28년에는 21개의 모집단으로 줄입니다. 즉 단대별로 전부 무전공을 뽑아가지고 필요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 또는 국가가 필요한 인재로 학생 중심 대학으로 변모하겠다는 게 저희 전북대학교의 비전입니다. 우리 순천대도 정주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출신들의 지역에 정주하는 비율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현재 45% 정도 됩니다. 높은 편인가요? 예,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5년 뒤에는 80%까지 지역 정주율을 높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주형 인재 육성을 위한 어떤 장학금이랄지 거주 지원금을 그렇게 육성하겠다, 도입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어떤 외국인 정주 지원 센터를 운영해서 맞춤별 또는 수준별 한국어 과정 이런 것을 운영을 통해서 유학생들을 또 정주시키려고 하고 또 정주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지금 순천에는 이제 뭐 도농 복합 도시인데 이제 주로 보면은 장기 방치된 농촌 지역에 보면 건물 또 도심에도 많고 농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방치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글로컬 기숙사를 확보한달지, 그다음에 이제 농가를 가보면 이제 주로 이제 뭐 빈집도 많으시니까 그런 농가들의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떤 그런 주거 공간을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달지.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 정주 취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지역 정주율을 높여서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사실 정말 우수한 유학생이 올 수 있을까? 유학생 관리나 또 교육의 질은 또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우리 충북대 총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사실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키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약간의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우선은 대학원생 유치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학에서 3년,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2년 과정으로 구성해서 글로벌 학사, 석사 공동학위를 주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모셔오고 싶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학교 차원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교수님들은 연구비를 활용해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예, 그러고도 아깝지 않은 수준의 학생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우리 대학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많이 기여하도록 이제 하고 싶고요. 학부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같으면 이제 K-철도 글로벌 교육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같이 통합하고자 하는 대학인 한국교통대학이 이제 만들었고 이제 이미 이집트에서 이제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국제화 교육이 잘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예. 또 하나는 K-컬처 기반의 국제융합 대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학부생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인데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우리 대학의 그 교육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그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저희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유학생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에 와서 K 교육을 통해서 K 문화와 전통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태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학을 자꾸 특성화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이제 전략 산업과 연계돼서 특성화를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산업이 또 이렇게 자리의 중심을 잡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이건 AI 시대건 디지털 산업 시대가 되면 인간 중심의 인문 가치라는 게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도권에서도 어찌 보면 인문학에 대한 인기가 약간씩 시들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역구 지방대학으로 넘어가면 그 인문학에 대한 인기는 좀 더 시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런 인문학을 그래도 좀 중요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동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안동 지역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국학진흥원에 60만 점이 넘는 옛날 자산들이 있는 거죠. 문헌자산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한류를 보다 더 우리 전통문화하고 결합해서 확대시키고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저희 K-컬처를 어찌 보면 K-인문학을 우리 세계화하는 데 이제 저희 사업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의 인문 분야도 세계화에서 세계적인 중심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바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에 대응해 지역 대학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혁신에 그치면 안 되겠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의 대학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학이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 반선섭 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여러 상황과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수 입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졸업만 하면은 뭐 만사가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예. 그 교수 입장에서 대학 교육이 탈폐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대학 자체만의 교육이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이 뭐고 또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미리 예견하고 그 준비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지역에 특히 여기에 있는 선정된 대학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는 교수 중심에서 탈피를 하고 학생 입장에서 그런 제도화를 추진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대학도 살고 학생 성공의 그런 중심 대학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정말 능동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에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은 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여기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지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생각으로 동참해달라, 이걸 알아달라. 글로컬 사업, 이 지원 사업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지 그렇죠. 교수라든가 교직원을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든가 그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실습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면은 맞아. 예를 들어서 그 실습을 하더라도 국내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본의 뭐 해양 분야라든가 다른 뭐 독일의 어떤 그 자동차 분야라든가 이런 데 실습을 하고 온다라면은 그런 학생들은 보다 더 본인들의 역량을 그 높이고 따라서 그러한 그 높아진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는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글로컬 사업에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배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이 이제는 청년들만의 교육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차정인 총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평생교육도 기존의 성인 학습자 지원 체계를 넘어서 수준 높은 전문 평생교육이 필요한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는 평생교육원을 통합할 것이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단계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핀테크라든지 미래자동차라든지 이런 지역의 산업에 노출되고 익숙해지고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공부하고 싶어지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인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평생교육의 그 틀을 좀 바꾸어서 설계를 해두고 있습니다. 부산교대는 마찬가지일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첨단 디지털을 갖춘 교육 특화 캠퍼스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초등교원 양성을 고도화한다는 건데 초등교원의 양성이 고도화된다, 미래 역량을 갖춘 교사로 고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 사회의 교육의 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고 예. 결국 정주 환경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첨단 디지털 강의동을 구축하는 데에서 TSR이라는 공간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이죠? 티칭 시뮬레이션 룸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비행사를 양성을 할 때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 비행 훈련을 하듯이 예. 교사의 경우에도 예비 교사들이나 또는 현직 교사들이 뭐 요즘 나오는 생성형 또는 반응형 AI 기반으로 해서 각종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각종 사례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 기반의 가상 교실을 만들어 놓으면 예비 교사나 또는 현직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로 본인의 말 그대로 역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공간을 하나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차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학 캠퍼스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위치와 접근성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로운 방과후 모델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과후 모델이라 함은 유효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전부 에듀 테마파크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체험 교실로 와도 되고요. 방과후 학교로도 운영이 되고 또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 대학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크레온 연구소라 해서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로봇 대회도 하고 있고요. 예. 교사들을 연계한 교구 창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말 그대로 디지털 콘텐츠까지 또 아우르는 그런 에듀테마 파크의 창업의 산실이 되겠고 예. 그것들이 이제 실험되고 또 선순환될 수 있는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갖는 목표입니다. 네,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아마 평생교육은 성인들의 직업전환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직업전환 교육? 그렇죠. 예. 그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아마 평생 직업은 없어질 거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고 그렇죠. 또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기는데 결국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대학이다. 그리고 대학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초, 중, 고등학교하고도 연계돼야 되고 성인들하고도 연계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죠? 만약에 이렇게 글로컬 대학이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각 대학이 특성화되어 있다면 평생교육을 지역마다 특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 예. 내가 자동차 회사에 있다가 두 번째 직업은 반도체를 갖고 싶다 하면 뭐 지역에 어떤 다른 지역으로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즉 말해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대학의 위기를 막는 한 좋은 방법으로 이미 평생교육 시스템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마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대학의 위기를 막고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문제라든지 국가 경쟁력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봅니다. 네, 말씀드릴수록 굉장히 희망이 커져가는 느낌인데요. 김상동 총장님, 어떠실까요? 예, 글로컬 대학 선정되게 되면은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은 거의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이제 걱정을 다른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컬 대학이 됐다 해서 모든 걸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심 대학, 그다음에 교육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중심대학 이런 형태로 좀 분류를 해서 참여하지 않는 대학도 좀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제가 그 경북대 총장할 때 있는 몇 분의 총장님하고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만들어보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는 아까 전에 어느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리조나 혁신대학도 대학 고등교육의 혁신기관으로 나오지만은 핵심은 연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 중심 참여하는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게 지역의 연구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연구라는 것은 공공의 가치가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지식 발전을 추구하는 연구가 되어야 되죠. 예. 기본적인 책무를 좀 가지고 이 글로컬 대학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있지만 기초 학문을 비롯한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할 텐데요. 자, 포항공대 부총장님,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실지요? 여러 총장님들께서 지역 특화 산업의 발전,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초과학이라는 튼튼한 그 버팀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에서는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4대 중점 분야를 제시를 했습니다. 4대 중점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IT, 바이오와 더불어서 기초 학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초 과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초 과학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할 생각입니다. 포스텍은 국내 최초로 연구 중심 대학의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 궤도 안에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인력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 과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전략 산업의 성장을 견인을 하고 또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컬 대학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구 역량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 이제 울산에는 유니스트라고 하는 연구 중심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에 이제 기존의 주력 산업 이외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저희들이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미래 신산업대학원을 저희들이 3개 추가로 만듭니다. 유니스트랑 같이 공동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공동 학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2차 정지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의과학 대학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3개 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어떤 연구 역량도 높이고 또 이제 사실은 외국에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가 뭐냐 하면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현지인을 제대로 역량을 갖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헝가리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있는 그 유수의 대학을 저희들이 6군데랑 MOU를 맺어서 1+1을 저희 그 프로그램 별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은 그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1년은 그 학생들을 울산에 이제 오게 해서 이제 유니스트나 울산대학교 교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저희들이 가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도 저희들이 제공을 할 겁니다. 하나 더는 지금 이제 그 울산이 지금 이제 사실은 산업도시이긴 합니다만 울산대학교가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울산대가 같이 협력해서 소위 말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과학자라고 하는 거는 공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의사, 그리고 이제 의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의료교수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의공학자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력체계를 통해서 혁신 의료기술이나 의료 장비나 또는 이제 신약에 관련되는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 쪽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어떤 미래 메디컬 혁신 파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기존의 주력 산업 이외에 새로운 어떤 산업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비전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최양희 총장님, 한림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재를 배출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 년간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대학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 많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기존에 한 100가지 전공이 있으면은 그것을 전부 다 해체한 다음에 그 시대에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그러한 요소를 반영을 해서 재조립을 해서 해마다 이것을 새로 반영하는 그러한 대담한 그 변혁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하나, AI 분야 하나, 그다음에 의료바이오 분야 하나 이렇게 크게 놓고 그 안에 수십 개 학과의 전공을 나누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그러한 새로운 구조를 제시를 했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 정해졌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은 좋은 전공을 만들고 좋은 과목을 만들었는데 잘 가르칠 교수님이 안 계시고 잘 가르칠 그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AI 기반 교육개혁, 즉 AI가 조교 역할도 하고 교수 역할도 하고 상담원 역할도 합니다. 이미 초중고등학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설계해서 차근차근 적용을 하고 제가 한림대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중에서 사람이 아니라 AI가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소위 AI 교수를 개발해서 도입해서 10년 이내에 한림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목의 20%를 AI 교수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겠다. 이런 획기적인 전략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노파심에 여쭙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AI 교수님들이 워낙 잘 해내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기존의 교수님들께서는 약간 위협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사실 뭐 기존의 교수들이 느끼는 위협보다 그 기존의 MC들이 느끼는 위협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여쭤볼지 생각을 좀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각 대학이 너무나 좋은 비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당장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생이라면 저는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우리 학교 글로컬 대학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가 좋아지는데? 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해줘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뭘까 파악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은 곳이 돼야 된다는 그런 곳으로 이제 탈바꿈을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종국에는 우리 학교의 수업의 질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더 큰 변화는 아마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우리 학생들의 그 스펙을 또는 그 인재상, 본인이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 재정적으로 또는 그 테크니컬리 완전히 서포팅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그 인재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요. 특히 저는 우리 학생들이 변하는 세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느끼고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어떤 자율연수, 학습연수, 기업연수 이런 그 맞춤형 연수기회를 많이 지원하고 싶고요. 특히 장학금도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대학은 지금까지도 거점국립대학 중에서 학부생 장학금 지급률이 거의 이제 1등이거든요. 예. 이건 계속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특히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충북대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데 포항공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이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고 싶습니다. 예.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고 싶고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관한 예로 제가 지난주에 스웨덴에 그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노벨상 시상식에 학생 30명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이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런 노벨상 수상자들이 강연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로부터 많은 동기도 얻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글로컬 사업에 명시를 했는데 우리 포스텍 학생 전교생에 대해서 패스파인더 바우처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죠? 마치 그 연구 과제비를 주듯이 학생이 4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국제화를 위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설계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의 2020 학번 전원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포스텍 학생 전원들한테 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오프 캠퍼스 시메스터, 오프 캠퍼스 학기제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굳이 우리가 수강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텍에서는 한 학기 정도는 학생이 캠퍼스에 있을 필요가 없고 나가서 어디 인턴을 할 수가 있고 해외에 나가서 어떤 연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포스텍도 엄청나군요. 자, 우리 학생들 모두 잘 들으셨죠? 제가 이제 총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 안 하시고 집에 가셔서 또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림대 총장님.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 모임을 하고 있는 장소가 EBS 교육방송입니다. 제가 동남아 또는 남미, 중동 이런 데 가서 다른 나라 집행부나 그 정치권을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 EBS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EBS가 뭐가 강하냐면은 아주 BBC를 능가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 전달하는 거가 7개의 채널을 FM 방송, 라디오, TV 다양하게 갖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유아 교육, 초중 고등학교 교육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EBS 같은 플랫폼 이런 기업과 환경, 한국의 경쟁력이 대학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K-교육이 아니라 K-고등교육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K-고등교육의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글로컬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딜리버리하는 채널을 확보를 하고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교류를 한다면은 뭐 K-컬처, K-팝을 능가하는 그런 모델이 우리나라에 탄생을 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저희들의 힘을 합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대통합입니다. 네. 예, 너무나 멋집니다. 글로컬 대학에 거는 기대가 지금 정말 큽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들도 있고요. 자, 이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자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글로컬 사업을 해서 전라북도가 연 100억씩 5년간 500억, 전주시가 5년간 300억, 남원시가 150억을 재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이 글로컬 사업을 위해서 전라북도 직원을 우리 대학에 지금 파견하기로 하고 지금 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지자체와 학내 구성 간의 그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체들과의 그 소통이 중요한 것이 산업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랄지 교과 과정이랄지 또는 인턴십이랄지 이런 것을 소통을 통해서 끌어내고 그다음에 그 산업체 인턴십도 가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의 가장 큰 인재는 학생이지만은 그보다 더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교수입니다. 이제 미국의 어느 모대학을 보면은 그 융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수 자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글로컬 대학에 참여하는 대학도 기존의 교수님이나 혹은 박사과정 학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융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총장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 예. 그 많이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학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학문에 대한 자유와 즉 연구와 교육에 대한 그런 자율성이 과연 그 충분한가 예.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규제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 때 이런 그 글로컬 사업도 하나 그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유학생 제도도 우리가 취업 비자를 받은 자도 이렇게 그 유학할 수 있는 대학에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글로컬 30 대학에 선정이 되면은 1000억이라든가 뭐 1000억 플러스 알파의 그런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 사용에 대한 과연 자율권이 예. 어느 정도 주어질지 그 자율권을 우리 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때 과연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과거 수십 년간 교육부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지방대학 지원, 육성 정책, 재정 지원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예. 흐지부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안 되고 몇 년간 프로그램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끄는 것은 정부 당국이나 재정 지원하는 쪽이 아니라 대학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일부만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지속 가능을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아마 모든 글로컬 대학들이 뭐 여러 방법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다 잠재우고 단합을 해서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5년이 끝나더라도 10년, 20년 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것이 반드시 모든 그 앞으로의 계획에 가장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 대학들도 물론 그 지속 가능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예. 이 사업은 사실은 30개 대학만 살리고 다른 지방 대학을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롤 모델을 만들고 벤치마킹 모델을 만들어서 지방대의 바람직한 모습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 좀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성과를 평가해서 계획은 뭐 들어보셨지만 대학마다 엄청난 계획들이 있는데 그쵸. 이것들을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를 평가해서 예. 만약에 좋은 모델이라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 그 교육 개혁을 많이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예. 혹은 교육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그 성과를 좀 잘 판단해서 평가해서 이게 피드백이 좀 될 수 있도록 네. 아마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리 최 총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 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이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또 기업 등이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단순히 대학만의 위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위기로 여기고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겠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글로컬 대학이 날개를 달고 지역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 총장님, 부총장님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글로컬 대학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미래로. 미래로 좋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글로컬 대학 미래로 수고하셨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글로컬 대학은 희망이다. 왜냐하면 학생과 지역사회가 이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방 경제를 위한 지방시대이다. 우리 청년들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서 기회를 하고 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 지역에서 삶을 마감해야 된다. 글로컬 대학은 성장 축이다. 대한민국 혁신의 동력이다. 글로컬 대학은 성장이다. 원동력이다. 글로컬 대학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은 비상이다. 글로컬 대학은 혁신이다. 혁신하는 것 말고는 적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중물이다. 창업이다. 구성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위기이다. 위대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